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정보는 스론의 시리즈 2호기 건담 스론의 트바이를 준비해봤습니다. 형식 번호는 GNW-002, 등장 작품은 기동전사 건담 더블어고요. 소속은 팀 트리니티, 파일럿으로서는 BR 트리니티 이후 RR 서제스가 탑승하게 됩니다. 전고는 18.6m에 중량은 67.1톤입니다. 솔레스타의 비잉의 세컨드 팀인 트리니티에서 운용하는 건담 스론의 시리즈의 2호기입니다. T형이라 불리는 유사 GN 드라이브를 사용하며 붉은색의 GN 입자를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죠. 건담 스론의 시리즈는 동일한 기본 소체를 가졌으나 장비하는 무장과 기체 컬러링, 머리의 형태 등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론의 시리즈가 양산화를 염두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건담 스론의 트바이는 근접전에 특화된 운용 개념을 가졌으며 임무 수행 때도 항상 선봉에 나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오른쪽 어깨에 장비한 거대한 GN 버스터 소드는 스론의 트바이의 주 무장이며 검신 내부에 내장된 GN 콘덴서로 인해 실체검과 빈사벨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양 허리에 바인더에 탑재된 GN팡은 무선으로 원격 조작되는 소형 유도 병기입니다. 예측 불허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시선을 어지럽히면서 내장된 빈봄이 뾰족한 앞부분으로 적기를 파괴하죠. GN팡에 의해 다수와의 전투에서도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GN팡을 전개한 후 집중력이 흐트러진 적기의 빈틈을 파고들어 GN 버스트 소드로 참격하는 전법이 매우 강력했다고 하네요. 무장으로서는 GN 버스터 소드, GN 핸드건, GN 빔사배, GN팡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더블로 16화 공동 군사 연습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붙잡혀 있는 큐리오스를 구출을 해내죠. 이후 유니온 기지 공격대 GN팡의 온레인지 공격으로 유니온의 하워드 메이슨의 오버플래그를 격추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트리니티 팀의 독자적인 무력 게임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인형년의 기지를 공격하던 중 징크스 부대를 만나 퇴각을 하게 됩니다. 21화에서는 파일럿인 미하엘이 아리알 서제스에게 살해당하고 오히려 기체를 탈취당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아리알 서제스가 운용하게 되면서 이로콘 스트라토스의 듀나메스와 교전을 하여 기체가 대파가 됩니다. 프라모델로서는 주요 라인업으로는 HG만 발매가 됐습니다. 스론의 시리즈가 동일하게 HG로만 발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 무장이라 할 수 있는 GN팡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분리 기믹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버스터 소드의 짜잘한 기믹들은 또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론의 시리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스론의 아인과의 연결 기믹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기체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GN팡 쪽만 아쉬울 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담 스론의 시리즈의 2호기 건담 스론의 쯔바이 살펴봤습니다. 중후반 넘어서 등장을 하고 후반부에는 파일럿이 강제 교체당하는, 그러면서도 기체가 대파까지 당하는, 어찌 보면 참 안습한 행보를 겪었던 기체이기도 합니다. 다른 스론의 시리즈에 비하면은 그나마 많이 나오긴 했으나 행보만 따져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기체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체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